목이 제일 강하고 반대로 금은 약할 소지가 크다, 그지? 봄은 목이 성장하는 거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아래율이 있는 거, 아래율. 여기서 화는 아래율이 있다 없다? 토도 아래율이 없다? 수만 아래율이 있다, 그죠? 아래율은 좀 세다, 그지? 아래율, 하늘도 있고 땅도 있다, 이 말이죠.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으니까 셀 수밖에 없다, 그지? 하늘은 천간은 명분이고 지지는 실속입니다. 그러니까 천간은 삼성물산에 다니는데 봉급도 많이 받는 지지다, 그지? 천간은 삼성물산에 다니는데 지지가 없어 봉급은 되게 약하다. 근데 천간은 없으니까 큰 회사는 아니고 유명한 회사는 아닌데 지지가 있으니까 봉급은 짭짤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월급쟁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궁은 그렇게 엄격하게 분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주는 쓸 수 있는 게 뭐다? 병화를, 병화도 3월 달에 병화면 힘이 좀 있잖아요. 힘이 있지만 병화가 지금 현재 포진된 상태가 옆에 뭐가 많다? 수가 많아. 3월 달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 안 내리고 있다? 하늘에 비 내리고 땅도 물바다다, 그죠? 그게 물상이야. 이 사주는, 그 다음에 위아래로 쓴대. 이렇게 보니까 대강 벌써 더 안 와가도 수를 쓴다고 나왔지만, 세 번째는 개수 떼기로 많은 게 센 거야. 사주는 8자다, 그죠? 8자인데, 천간의 4자, 지지의 4자니까, 8자 범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행 중에 하나가 많으면 다른 건 적을 수밖에 없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딱 4자 범위에서 움직인다는 거와 지지 4자 범위에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4자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글자가 두 개 있다 그러면 굉장히 세겠죠, 4자 중에서요. 그걸 잘 하셔야 돼. 근데 계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여름에 화가 하나만 있어도 덥다. 겨울에는 화 다다익선이다. 화가 많아야 돼요. 날로 많이, 날로 벌써 두 개잖아. 많이 펴야 돼, 겨울에는.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글자의 인성, 근원지, 근원지. 수가 있는데 금이 있는 순가, 그죠? 화가 있는데 목이 있는 환가, 그지? 토가 있는데 화가 있는 통가. 근원지, 근원지. 근원지가 있으면 자기 엄마가 있잖아. 인성이니까. 엄마가 있으면 굶진 않잖아. 엄마는 굶어도, 그죠? 아버지는 있으면 소용없지. 아버지, 엄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이 사주는 무조건, 아, 술을 쓰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다. 그치? 술을 쓴다. 그지? 술을 쓴다. 술을 쓸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나는 전생에 내 업보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앞에는 수가 강하고 화도 좀 있고 토도 좀 있고 뒤에 가니까 금토가 강해지더라. 이렇게 간다. 이거는 원판은 그렇게 가고, 대운은 또 이렇게 보면 대강, 어떻게 이렇게, 대운은요, 대운은 우선, 대운은 환경 이름이 계절 위에, 계절, 이거 화로 30년 산다. 화대운이고, 그 다음에 금대운이고, 화생금입니다. 예, 그 다음에 금생수대운으로 갈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내가 수를 쓴다, 그지? 그럼 수가 할, 수를 쓴다 할 때, 이제 드디어 물상으로 가는 거예요, 수는. 수를 쓰는데, 수 중에서 천간과 지지가 있으면 항상 천간이 대장이라 그랬어요. 천간을 우선해서 보는 겁니다. 명분이고, 천간은 자타가 공인하는 거니까, 지지는 자타가 공인하는 게 아니고 실속이니까, 내부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수를 쓰는데, 수, 천간의 수가 임계수 중에 임수밖에 없죠. 임수를 쓴다. 여기 이게 만약 개 같으면요, 임수도 쓰고 개수도 쓴답니다. 뭐 먼저 쓰겠어요? 개 먼저 쓰고 임수로 바뀔 것이다. 대강 추론하셔도 거의 맞아요. 임수를 쓴다고. 수를 쓰면 수는, 이 물상이란 말이에요. 수는요, 수는 물이잖아, 물. 수는 내가 물인데, 임수는 개수가 있으면, 개수는 빗물이에요, 빗물. 임수는 강물이야, 강물. 바닷물 이런 거야, 강물. 강물과 바닷물. 근데 이건 맑은 물이고, 이건 탁한 물이다. 그러니까 종류가 강물이나 바닷물로 갔을 때는 빗물하고 다른 개념이고, 청탁으로 갔을 땐 이게 맑은 물이야. 이게 흐린 물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수를 우리가, 옹달샘 같은 것도 개수로 보니까 맑게 보네. 그런 개념도 갖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임수가 맑은 물이야. 항상 임수 쪽으로 개수가 가겠죠? 임수를 계속 간단 말이야, 임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지저분해. 이게 내려와서 강으로 다, 개수가 다 강으로 가잖아. 가서 강물에 흘러가면서 계속 이제 정화작용을 하는 거야.
물이 흘러가면서요, 막 이렇게 치고, 이 자갈에 비비고 이런 게 우리가 빨래한테 이게 치대는 것 같은 거야. 이러면서 자꾸 깨지면서 탄소 버리고 산소 받아들이고 이렇게 계속 치대면서 내려가서, 그죠? 바다에서 어마어마하게 정화를 하는 겁니다. 모든 물의 정수기는, 지구의 정수기는 바다야, 바다. 지구의 공기청정기는 밀림이겠죠, 밀림. 공기청정기는 밀림이고요. 정수기는 바다야. 그래서 우리가 해독작용을 하려면 무슨 색깔이다, 간이? 파란색이 해독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바다가 그래서 파란 거예요. 뭐 파도에 부딪혀서 멍이 들어서 파란 게 아니고 하늘도 파래야 돼. 파란색, 초록색 이런 계통색이 정화시키. 그래서 우리가 눈 나쁘면 이렇게 뭐야 그 숲을 자꾸 눈이 좋아진다 그러잖아. 그 동양에서 나온 거야. 서양학이 아니고 좋아집니다. 정화시키고 이렇게 해독하고 이런 게 간, 간이 본래 청색이잖아. 목이니까. 청록색, 청록색, 뭐 곤색, 하늘색 다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가 하는 일은 가장 무리한 일이 뭐예요? 지구상에 무리하는 일이 나무 키우는 거, 나무 키우는 거, 사람한테 마실 물 주는 거지. 수가 하는 일은 나무 키우는 게 기본 임무야. 수가 하는 게 나무 키우는 임무. 수가 하는 일은 자 나무를 키우냐, 나무를, 그죠? 이걸 여러분이 자꾸 해야 돼. 나무를 키우냐. 수가 화를 보면 어떡하겠어요? 불 끄는 것도 된다. 그지? 불 끄는 소방관사죠. 불 끈다. 또 화를 너무 뜨거우면 식혀준다. 그죠? 그죠? 수화 기재 있죠? 수화 기재. 수가 토를 보면요. 토를 보면은 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를 갖다가 어떻게 물을 줘서 촉촉하게 윤태가 갈 수 있겠죠? 윤태가게. 그죠? 윤태가게. 윤태가게. 이런 걸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는 거야. 물이 많고 땅이 지금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씻겨 내려갈 것이다. 그지? 씻겨 내려갈 것이다. 수가 금을 보면 금을 씻는다. 씻는다. 그지? 씻는다. 수가 수를 보면 합친다. 그지? 수는 무조건 합칩니다. 합치면 세력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수를 쓰는데 이 수가 뭘 하냐면 보니까 나무를 키울 나무도 없고 뭘 한다? 금을 씻는다, 그지? 이금 씻는다. 이 수가 화를 갖다가 불, 이 화는 태양이니까 태양을 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병화는 태양을 끄는 게 아닙니다. 병화는 개수 같은 걸로 가리는 거지, 구름으로. 태양은 끌 수가 없죠. 안개나. 안개가 개수가 안개, 뭐 경금 이런 구름 되죠, 구름. 수가 물이니까 금이 물을 만드는 놈이잖아. 수원지잖아, 그죠? 금생수니까. 금을 구름으로 봐도 돼, 구름. 그럼 이 사람은 이 수를 쓴다는 게, 술, 이 임수를 쓴다. 임수를 쓰는데, 임수를 써, 임수만 쓰고, 나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댐 못하겠죠? 자, 진이, 그죠? 댐도 못하는 거. 그 보니까 금을 씻을 수밖에 없다, 그죠? 금을 씻는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이놈을 씻는데 개수를 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수를 씻으면. 개수는 탁수가 돼서 빗물이 빗물. 신금이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누가 빗물에 씻어. 빗물에 반지 씻는 사람 봤어요? 빗물에 목욕하는 사람 봤어요? 빗물에는 목욕 안 하고 빗물은 받아서 가라앉혀서 쓰죠. 가라앉혀서. 자, 우리가 자, 빗물은 가라앉혀서 씁니다. 가라앉혀서. 그리고 이제 저 초가집 지붕에 항아리에 빗물을 받잖아. 어? 그래서 금이 경금이나 신금은 개수나 이런데 씻기는 거야, 씻는 거야, 그지? 씻으면 깨끗해지고 좋잖아. 자, 그래서 이제 술을 쓰는데 자 이제 여기서 술을 쓰고 항상 우리가 목을 쓰고 금을 쓰면요, 목이나 금은 바로 쓰는 거야. 왜냐면 목은 봄에 씨 뿌린 거고 금은 가을에 열매잖아, 그지? 열매는 바로 쓰는 거고 목도 나무도 바로 쓰는 건데 자연에서 나머지 화, 토, 수는 반드시 1차로 못 쓰고 2차, 3차로 쓰게 돼 있겠죠. 그죠? 수를 쓰면은 뭐 목을 나무를 키운다든지 금을 씻는다든지 불을 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토를 쓰면 토도 나무를 키운다든지 불을 저장한다든지 그죠? 광산을 캔다든지 그지? 또 이제 수를 쓰면 이 수도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물상으로 가져가시면 돼. 물상을 10개니까 그냥 어렵게 보이는데 쉽게 생각하셔야 돼. 쉽게.